여러분, 굿이나 부적을 쓰는 게 오히려 나한테 좋은 타이밍을 알려주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니들 연구소의 니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어렵고 힘들고 고민이 있을 때 가장 많이 가는 곳, 뭐 무당분을 찾아가시거나 아니면 사주팔자를 보러 가거나 이렇게들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제가 그 사주 관련 영상들을 꽤 오랜 시간 동안 해왔다는 거 아시는 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점을 딱 보러 가가지고 무당분을 만났는데 너무 안 좋은 얘기를 막 하면서 뭐 구슬해야 된다, 부적을 써야 된다, 이렇게 막 얘기를 들으면 겁나잖아요. 아, 나 진짜 이거 안 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시는데 오히려 이게 내 인생에 좋은 타이밍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예전에 제가 부적을 쓰는 방법이 이렇게 부적책을 이용해서 손쉽게 정말 누구나 부적을 쓸수 있다라는 거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 책이 물론 부적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지만 정말 이 내용을 이렇게 잘하면 잘 효능이 받아요. 하지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쓰면 전혀 효과 없는 책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굿이나 부적을 쓸 때는 정말 타이밍과 어떠한 그 염원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일반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걸 잘 모르시니까 나쁜 막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이거를 꼭 해야 내가 좋아진다 이런 얘기 들으면 당연히 겁부터 나시겠죠. 영험하신 무당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정말 뭐 구태해야 된다, 부적 쓰는 건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맞을 때도 많지만 뭐 신발이 떨어지고 능력이 없는데 이거를 강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대체를 하냐면 뭐 사주팔자나 아니면 자기의 기운이나 이런 걸로 뭔가 보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오히려 내 사주가 바닥에서 점점 좋아지기 이 타이밍에 의외로 굿이랑 부적을 쓰라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만일 여러분들이 뭐 사주나 신점을 보러 갔는데 다음 달부터 내 사주의 흐름이 엄청 좋아지는 거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 무당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히려 안 좋은 얘기를 해서 부적이랑 굿을 하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이런 얘기를 듣는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이라고 했죠? 내 인생이 위로 올라가기 바로 그전 타이밍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굳이 굿이나 부적을 쓰지 않더라도 내 인생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타이밍이니까, 만일 내가 굿을 하고 부적을 쓴 다음에 이런 일을 겪게 된다면, 아, 내가 굿이나 부적 때문에 뭔가 잘 되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걸 내가 직접 우려한 그 무당분들을 믿음이 오히려 더 올라가는 이런 현상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내 인생이 좋아지는 타이밍인데도 이렇게 신점 보시는 분들이 오히려 안 좋게 얘기해서 이거를 유도한 다음에 자기의 신뢰를 올리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뭐 그런 신점이나 이런 거 보시고 뭐 몇백, 몇천 뭐 이거 구태해야 됩니다. 이래서 이게 선생님 정말 맞아요? 라고 해가지고 문의 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존재해요. 그런데 제가 그 분들을 확인을 해보면 대부분, 이상하네. 이분은 흐름이 이제부터 엄청나게 좋아지기 시작하는데 왜 이렇게 나쁜 말을 했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뭐 열이면 한 7명 정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 신점이나 약간 이런 능력이 어느 정도 조금 약해지신 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돌려서 자기의 기운을 올리는 이런 방법을 쓰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뭔가 힘들고 어려울 때뭐 무당이나 신점을 보러 가셔가지고 정말 안 좋은 얘기, 나쁜 얘기만 막 이렇게 들으시면, 아, 나 어떡하지? 큰일 났네. 뭐 구태해야 되나? 뭐 부적 써야 되네. 이렇게 너무 걱정만 하지 마시고, 아, 내가 이제부터 뭔가 흐름이 좋아지는 타이밍을 갖는 거의 시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하다고 보는 것이죠. 왜냐면 어차피 이런 나쁜 말을 해가지고 무언가를 유도한다라는 건 내가 그 다음에 잘될걸 알고 이용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도 이렇게 부적 쓰는 거, 이렇게 부적 책 하나만 있으면 뭐 누구나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이 부적 하나에 뭐 몇백 달러, 뭐 엄청난 금액을 요구한다, 이거는 한 번쯤 의심해 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너무 터무니없게 구태해라 뭐 이런 것들도, 아, 내가 이제 잘될 거다라고 그냥 묵인하셔가지고 앞으로 열심히 사시면 훨씬 더 좋은 흐름을 가져간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무당이 구태라 부적 써라 해도 오히려 나한테 이게 좋은 기회가 될수 있다라는 영상이었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